팀 디자이너 이하단이고 오늘만큼은 짭 서태지, 짭태지입니다. 이미 집에 있는 옷들이 다 뭐 이런 옷들이었고요. 선글라스만 쿠팡에서 11,000원 주고 배송시켰습니다. 이 선글라스가 이번 의상에 포인트가 잘 되어줘서 아주 뿌듯합니다. 현대사회 직장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있으면 좋은 그런 선물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분, 좀 화가 이렇게 갑자기 치밀어 오르는 분에게 이제 제 선물을 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이게 엄청 날로? 스트레스 뭘? 스트레스 뭘 받으실 때마다 조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부스트 이 팀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 윤소망이라고 합니다. 의상 컨셉은 네. 약간 복고 힙합 느낌으로 복고 힙합 노란색으로 포인트를 줬어요. 약간 량현량한 느낌인가요? 그거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학교를 안 갔어 이거 네 그거 맞는 것 같습니다. 힌트 네. 떡볶이 이거 누가 받았으면 좋겠는지 누가 받았으면 네 저는 다혜님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다혜님이 떡볶이를 좋아하시니까 아 제가? 네 받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버리지 말고 누가 받든 간직해주세요. 성을 열어주세요. 이게 뭔데? 네, 엽떡? 엽떡 멤버즈랑 엽떡 그 킹덤 같은 걸 넣어주셨습니다. 네. 재단의 10년차 직원 소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재단에서 홍보 업무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의상 컨셉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가 제일 약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다입니다. SS 바다. 어려움 전혀 없었고요. 이 네. 방울이 이제 인터넷에 하나에 4,000원씩 그래서 8,000원 해가지고 배송비 3,000원 더해서 만 원대로 가볍게 구매했습니다. 아, 이거 방울이 오늘 패션 포인트군요. 네, 오늘 그리고 남편 거 왁스 고강력 왁스 바르니까 이거 한 번에 완성이 되더라고요. 지금 약간 눈이 모이고 있긴 한데 괜찮습니다. 네. 아, 네, 제 선물 먹는 거 준비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크리스마스 때 꼭 필요한 선물일 것 같아요. 네. 어떤 분이 받으실지 모르겠지만 만족스러운 선물이 되실 겁니다. 이거 되게 무겁거든요. 뭐 돌 같은 거 아니겠죠? 돌 아니겠죠? 아, 제가 실내를 잃어버리고 되게 무거워요. 아니 와인. 오? 와인? 와인? 와 진짜 와인이에요. 여러분 잘 지키시길 바라겠죠? 제가 보기엔 아 네. 안에 하나 더 있어요. 또 있어요? 아니야 이거 쇼핑백이에요. 제가 뜬. 와 진짜. 아님이 직접 뜬 쇼핑백이에요. 역시 요리한 과수는 다르네요. 이거 좋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캔디 말고 지팡이 사탕입니다.
2000년대 컨셉 중에 조금 고민을 했었고요. 네. 유명했던 가수죠. 네, 보아의 친구 조아 컨셉으로 이제 오늘 조아로 등장했습니다.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아, 이거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아, 깜짝 놀랐어요. 다 실제 제 진짜요? 분들입니다. 우와, 네. 우와 우와 우와. 저는 캔디를 좀 따라해보고 싶어가지고 네 저의 스타일에 맞게 또 바꿔봤습니다. 쌍코만 딱 캔디 컨셉. 네. 아니, 사실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리서치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와, 궁금해, 궁금해. 옷도 사고 이것도 중고에서 구해서 노력까지 노력파 했습니다. 노력파 의상이었네요. 저는 오늘 조합 컨셉에 맞게 눈이 오는 데서 활용이 가능한 물건이고요. 이거는 나이대가 연령대가 다 좋아하지 않을까 싶고 색상은 노란색이고 아주 귀여운 동물 캐릭터가 있습니다. 궁금하다. 너무 궁금하다. 나이스요. 잘 보셨어요. 조화가 입사한 이후로 이렇게 오프라인 성년회 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조화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왔고요. 기분이 매우 매우 좋고요. 그렇게 좀 좋아. 멋지게 잘 마무리하는 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사회자분들이 또 한껏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그것도 많이 기대가 됩니다. 부스트 이팀의 김민수고요. 부스캠프 AI 테크 기획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부스트 이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용규라고 하고요. 저는 커뮤니티랑 이벤트 기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의상 컨셉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제 어깨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어깨뿜으로 약간 전투력이 10정도만 올라간 80년대 레트로 컨셉입니다. 저는 이제 1호선에 떨어진 할아버지 외계인 컨셉입니다. 무서워요. 넌 니키야. 후아유. 네, 송년의 낮 MC를 맡게 된 소감 한마디씩. 아, 네. 너무 영원히 없었는데 이렇게 좋은 행사 MC 자리에 영감을 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최고 최고. 아, 최고 최고. 최고 최고. 네, 저희 네 연말이라 바쁘긴 하지만 준비하면서 정말 재밌게 준비했고요. 오늘 행사도 저희도 엄청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제 선물은 여기 써왔듯이 완전 좋은 선물. 날 믿어요. 네. 약간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찰떡인 선물이라고 전 자부합니다. 네, 아 뽑아주셨어요. 이거 민수님 선물이거든요. 먼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완전 좋은 선물. 날 믿어요. 네, 맥주 거품기입니다, 여러분. 네. 집에서 크림 맥주를 드시고 싶으신 분, 제 선물 잘 기억해 주시고요.